어떤 상황인지 조금 더 깊게 상황극을 좀 준비했죠. 네. 예. 네. 제가 그러면 일단 나레이션을 하고요. 동엽 네. 씨하고 알겠습니다. 우리 선아 씨. 네. 다음 교회 청년부인 선아는 교회 방송부에서 봉사하면서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었다. 선아야, 채선아, 네? 자, 일로 와봐. 너 저요? 이번 주에 교회 행사 있는 거 알아 몰라? 알고 아, 있지? 그래요? 몰랐어? 아, 내가 몇 번 얘기했냐 벌써. 네가 사회 보기로 했잖아. 사회 봐달라고 내가 얘기했지? 어? 제가요? 어허, 얘가 참 멜로도 보내고 찾아가서 부모님한테도 얘기 다 해냈어 내가. 아, 엄마 아빠한테요? 그래. 아. 그래서 사회를 네가 좀 봐주고 그리고 대본 쓸 작가가 우리가 돈이 없어서 안 돼. 네가 쓰란 말이야. 제가요? 그래, 너 국어 공부했어 안 했어? 아, 그거야 했죠. 그러니까 네가 쓰면 돼. 그냥 그것만 하면 돼. 그리고 생필품 뭐 이런 필요한 소품들이 있을 거야. 아, 네. 집에 돈 좀 있지? 있기야 있죠. 그래, 그거 좀 쓰란 말이야. 아, 이때 제가요? 이때 쓰는 거. 네 말고 누가 하겠니? 우리 다 힘들어. 그러니까 선아 네가 잘 됐으니까 직접 소품도 좀 사고 모든 걸 다 잘해줬던 거 네가 다 조사란 말이야. 알았지? 아, 제가 물론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요, 집사님. 제가 어제 잠도 못 자고 감기 기운이 조금 있어가지고 연기다. 선아야. 선아야. 걸렸어. 뭐 아까 남자 뭐 누구 만나고 갈 때 잘 놀다가 제가요? 그렇게 봉사만 하자하면 몸 아프다 그러고 몸 아프면 젊은 친구가 몸 관리를 잘해야지. 네 몸 아파? 그럼 내가 한 번에 낫게 해줄게. 일로 와봐봐. 네, 네. 일로 와서 네? 요 밑에 있는 개미 파마가 개미 파마 먹으면 이런 개미 파마가 이런 거 먹으면 건강해진다고. 그러니까 너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 같아.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네가 오늘 봉사하자 알았지? 주님, 우리 선아가 몸이 다 나을 수 있게 제발 네,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네,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선아야, 너 여기 네? 있었네. 네. 이번 주일에 우리가 행사할 때 성가대에서 특별 찬양하기로 한 거 알지? 아, 네, 방금 들었는데. 그렇지, 그러니까 네, 반주 네. 너가 해? 네, 제가, 아니, 그게 그래? 아니라요. 제가 그냥 준비하고. 사회도 맡아야 되고 소품도 준비해야 되고 대본도 제가 직접 준비해야 돼가지고요. 제가 다른 거 다 하겠는데 몸도 조금 안 좋아서 반주까지는 진짜 너 나이가 몇 살인데 몸이 안 좋니? 말도 안 되는 소리. 야, 내가 네 나이 때는 야 교회에서 여기저기 날라다녀. 벽 타고 다녔어, 벽 타고. 와이형. 아니, 내가 없으면 교회가 굴러가지 않았을 만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, 야, 너 그렇게 생색을 내니 봉사 몇 개나 한다고. 다 하나님의 은혜로 네. 그렇게 너가 그렇게 잘 되는 건데,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건데, 뭐 이렇게 그게 왜 이렇게 많아? 너 큰일 너 시험에 들겠다. 사단 마귀가. 네. 알겠습니다. 뒷골 땡겨. 정말 뒷골 땡긴다. 진짜.